자, 그럼 여러분 지금 시작. 이거 저 위에 거 켜졌나? 아, 이거 다 불안하네. 자, 여러분 지금 몇 단원이죠? 그게? 여러분 지금 8단원을 펴주세요. 8단원. 네, 8단원. 고맙습니다. 8단원에 속도, 가속도와 미분이란 말이 있어요. 자, 여기 2단원은 여러분들 여기서 자, 이거 나 물어볼게. 손 들어야 돼? 손 들어줘. 자기는 자연계열 쪽으로 대학을 진학할 계획이다. 손 들어보세요. 저기 손 내려주세요. 넌 어디야? 너 손 들었어, 안 들었어? 너 말이야, 새끼야, 너. 들었어? 잘했어. 여러분, 그 미적분이란 과목이 이 단원 배치가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서, 이제 미적분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또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럼 미적분 선택 안 하는 인문계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둘 다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이 속도랑 이 나중에 위치 여기에 연결돼 있어서 잘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 말을. 자, 여러분, 속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리에서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이 속도는 그 방향과 그 다음에 힘을 동시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 벡터라는 용어가 어떤 방향성을 그 가지고 있는 힘의 그 크기를 바로 벡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는 벡터의 단위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만 다룹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좀 오해할 수 있어서 이 말을. 수트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거는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만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미적분에 가면 3학년 때 그걸 배우게 되면 평면 위에서의 운동을 다루게 되고 대학에 가서야 실제로 우리가 운동하는 공간에서의 운동을 다루게 됩니다. 이 관련과를 가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건 아주 1차원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굉장히 심플하게.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갈 때를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이때 속도가 플러스입니다. 왼쪽으로 갈 때를 음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내가 오늘 프리스타일로 그냥 할 거거든요. 이해는 잘 될 겁니다. 속도가 음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말해주세요. 자, 여기 다 봐. 다 말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빨리 말해줘. 간다. 너희 보이는 방향으로 이쪽이 왼쪽 맞지? 이쪽이 오른쪽. 내가 하면 내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여기 하면 플러스 해줘. 시작. 고마워. 나 이거 해준 반 처음이야. 다시 시작할게. 당황해가지고 멈췄어. 뭐 안 해줘. 오빠 해줘야 멈출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수직선에서의 운동은 여러분 수트에서 다루는 거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만 이동하는 거야. 이거 절대 명심해야 돼. 이거 잘못 알고 있으면 수능 보러 가기 전까지도 모르더라고. 이게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이었는지. 0에서 쪽이 몇 번인지 아니면 네, 뭐라고요? 뭐였죠? 기준이 0에서. 아, 지금 도원이가 한 말은 뭐냐면 0에서 오른쪽에서 움직일 때 양의 방향이냐 이 말이죠. 네? 여기가 0이면 네.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가 가는 것도 그렇지, 그렇지. 음수인 거지. 그러니까 도훈이 말은 여기 양의 구간, 여기 양수인 구간에서 왼쪽으로 갈 때 속도가 양수냐 이거잖아. 왼쪽으로 가면 무조건 음수입니다. 그렇지, 0과 3 관계없습니다. 이건 방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손이 왜 이렇게 차갑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 진짜 나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다 봐. 뭐냐면은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가 있어. 어? 근데 얘가 분명히 지금 속도가 마이너스야. 얘는 이때까지 해놓은 게 많아서 위에 있지만 지금 분명히 내려가고 있는 게 보여. 그럼 혼나야 되는 거지. 그게 그 속도라고 보면 돼. 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래서 많이 실패했다. 잠깐만요. 제가 사람을 뽑을 때 저는 위치를 보지 않아요. 제가 이제 면접 보거나 그러면 위치를 보는 게 아니라 속도를 본단 말이야. 이게 속도가 이게 이 새끼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이걸 많이 보는 것 같아. 근데 이걸 속이기가 쉽더라고. 위치가 중요하더라고요. 위치를 믿어야 돼. 속도를 믿는 게 아니라. 아, 아닙니다. 자, 어쨌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철학적으로? 어? 플러스인 척 하는 건 쉬운데 자기가 위치가 플러스인 거를 보이는 거는 그 어려운 거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이게 그런 의미다. 이게 자기가 올라가고 있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럼 속도가 플러스인 구간이고 자기가 왼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속도가 마이너스인 구간이다. 여러분들 위치가 중요합니까? 속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중요하죠? 위치가 중요해요? 속도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 자,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속도라는 말에 그 앞에 수학에서 붙어 있는 이 말은 순간속도를 말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야.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거든. 물리에서 배우는 속도는 두 가지가 있어. 평균속도와 순간속도. 평균속도는 뭐야? 평균속도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저기 지금 알면서 말 안 해주죠. 시간의 변화량분에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이죠. 이거를 우리가 과학 시간에 평균속도라고 배우게 됩니다. 시간의 변화량분에 위치의 변화량. 자 근데 우리는 수학에서 이 평균속도를 고등학교 때 배우진 않는다고요. 우리는 순간속도를 배우는 거죠. 순간속도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순간속도의 예가 뭐냐면 너희 차 운전하면 계기판에 이 속도 표시계 있지. 속도 표시계. 그 속도 표시계에 나와 있는 그 키로수 지금 80에 있으면 그게 순간속도야. 그 순간에 80을 달리고 있는 거지. 근데 바로 엑셀 밟으면 어떻게 돼? 바로 120으로 변하죠. 안 봐봤어요? 봐봤잖아. 거짓말 치지 마. 속도 지금 140이야. 미쳤어. 막 이러고. 그거는 이제 평균 속도가 아니라. 너네 뭐 차 안 타봤냐? 평균 속도가 아니라 그거는 순간 속도라는 거죠. 순간 속도. 우리는 지금 그 순간 속도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자, 여기서 여러분 후진 기어 넣었어요. 후진 기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후진하고 있어요. 그때는 속도가 뭐라고? 음수인 거야, 그때는. 그때는 속도가 음수인 거라고. 후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보고, 말하면 된다. 그럼 순간속도 어떻게 구할까요? 순간속도는 이 시간의 변화량을 0으로 만드는 거야. 이 시간의 변화량을 0으로 만들면 그 찰나의 속도가 나오는 거라고. 그럼 시간의 변화량을 0으로 만드는 이 행동이 뭐냐? 이 행동이 바로 미분이에요. 지금 우리의 했던 과정을 돌아보죠. 여러분,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x2-x1분의 fx2-fx1이라고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근데 제가 접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이 차이를 뭐로 만들었죠? 0으로 만든 거죠. 이 차이를 0으로 왜냐면 x2가 x1으로 엄청 가깝게 붙어버리면 이 x2-x1은 0과 다름 없어지니까. 근데 이걸 쓴 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식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인 거죠.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 평균 속도인데 항상 순간 속도를 갈 때는
이 분모를 0에 가깝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행동을 뭐라 그러냐면 미분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단원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쉽게 이걸 처음 배울 때는 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인지 그 자세하게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배우는 과정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려면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 이걸 외우기 싫으면 자, 첫 번째 수학에서 말하는 속도는 평균 속도가 아니라 순간 속도를 말한다. 근데 이 순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인데 물리에서 나오는. 근데 이 순간 속도를 구하려면 이 분모를 이 시간의 변화량을 그 순간이기 때문에 거의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순간이니까. 허! 이 시간 0에 가깝지 않겠어? 맞아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맞잖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간의 변화량을 0으로 만드는 이 행동, 분모를 0으로 보내는 이 행동은 뭘 의미한다? 미분을 의미한다.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자 여러분 거기다 적어주세요.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속도에서 여기 이렇게 적어놔. 순간 속도가 된다. 이렇게 괄호로 적어주세요. 이 말을 꼭 적어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두 번째 말할 때는 맞는 말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미분계수랑 똑같은 말이 여러 개가 있거든. 미분계수랑 똑같은 말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속도는 순간 변화율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이 단원입니다. 가속도는 생략하고 여기서 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가면 속도가 뭐라는 거죠? 좋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턴을 했어요. 그럼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마이너스였다가 방금 이 순간 속도 뭐가 될까요? 0이 되는 거죠. 왜냐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할 때는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잘 들어봐. 봐봐. 내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 순간에는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이 있대. 그게 뭐냐면 한 발로 오래 서 있는 게 건강 나이를 측정한대. 눈 감고 한번 바로 붙어보겠습니다. 자 저랑 건강으로 붙을 사람 저기 나와주세요. 너 나와봐. 나와봐. 아 도훈이 나와봐 빨리. 자 쓰레빠 벗어봐. 쓰레빠 벗어. 아 아침에 청소했어. 아 거기서 벗어 벗어? 좋아 파이팅 있네 이 새끼가. 자 눈 감아봐. 눈 감고 자 왼발로 야 지금 그 긴장했어. 우리의 그 대결에. 자 너 오른발잡이지? 우리 왼발로 뜨자. 길게 가기 싫으니까. 눈 감고 왼발로 서는 거야. 아니 이제 무릎을 여기까지 올리는 걸로 하자고. 여기 배꼽 같지?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눈 감아봐. 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진짜 대결 이게 인체 그 나이를 뜻한대요. 선생님이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눈 감는데. 아 지금 여기 다 보고 있잖아. 나도 눈 감는 거야. 서로. 설마 내가 지금 너를 그런 방법으로 이기고 싶겠냐. 자 왼발로 서고 오른발 드는 거야. 웃겨서 지는 것도 인정해야 돼. 눈 감아야 안 웃겨. 너희도 웃지 마. 자 팔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서 팔꿈치 들어서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올리는 걸로. 자 시작. 뭐 이거 진짜네. 야 잠 내려봐. 너 새끼 미동도 너 근데 이렇게 안 했지. 너 방금 이렇게 했지.
정확히, 야, 자세 솔직히 누가 정확히 써? 야, 정확히 보자. 야, 야, 다시 한다. 이렇게 해봐, 이렇게. 눈 감아. 자, 시작. 이게 뭐야? 너 뭐 수련하냐? 야, 이거 진짜 어려워. 이렇게 잘하네. 너 들어가 봐. 너 뭐 피지컬 100 나가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야, 이 새끼 잘해. 굉장하네. 여러분, 아 힘들다. 아, 제가 이거 한 이유가 이렇게 가다가 이 순간의 속도가 0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명제가 되는데, 그, 방향이 바뀔 때, 속도는 0이다. 적어놔. 꼭 적어놔야 돼, 이런 말. 방향이 바뀔 때 속도는 0이다. 근데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야. 여기까지 적어놓으면 이제 이 단원 끝났어요. 잘 봐봐요. 우리가 어디서 이런 말을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딘가에서 이 말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말을. 그게 뭔지 말해 주실 분 있나요? 우리가 수트 어딘가에서 이런 비슷한 말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극값에 대한 얘기인 거죠. 뭐냐면 극값을 가지면 미분계수가 f'a가 0이에요.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 근데 f'a가 0이라고 해서 극값을 갖는 것은 아니다. 되게 중요한 말인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이거를 지금 그 미분의 연장선에서 이걸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책의 내용을 보면 전부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제일 중요한 거 정리해 볼게요. 이제 다시 잘 봐. 속도는 벡터야. 방향과 힘의 크기를 모두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속도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데 이거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을 다룬다고. 그럼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을 다루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때를 우리가 속도를 플러스라고 하고 왼쪽으로 갈 때를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수학에서의 속도는 순간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건데요. 순간 속도.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근데 지금 그 선생님 왜 생략하죠? 그 말이 웃긴 거야. 야 너네 만약에 자동차 타고 가는데 아빠가 운전하고 있어요 지금. 아빠 지금 속도 140이야 이렇게 말하지. 아빠 지금 순간 속도가 140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 뭐 아빠 지금 순간 속도 120으로 내려왔어. 생략된다고 진짜 실제 우리 머릿속에서 생략되는 말이라고. 그 평균이랑 순간을 잘 생략해요. 그래서 그걸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거나 이 수학에서는 그 순간 속도를 말해요. 그럼 속도는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순간이란 거는 이 시간의 변화량을 0으로 만들어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2초 걸리는 일을 내가 지금 이거를 거의 순간 찰나 0에 가까운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의 변화량을 0으로 만드는 행동, 분모를 0으로 보내는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순간 속도는 위치를 그냥 미분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이건 바로 속도가 된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속도가 0인 점은 뭘 의미하냐? 방향을 바꿀 때의 속도는 0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방향을 바꾼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실까요? 자 제가 이렇게 가다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속도 0인 거잖아요. 이렇게 다 이 순간에 속도는 0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쉬워. 기본적으로 문제 더 쉬워. 자, 여러분 127쪽을 봐볼게요. 127쪽. 자, 127쪽. 자, 여기가 VT예요. 지금 근데 선생님 설명 잘 들어야 돼. 처음에 하는 이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여기 T예요. 여기 X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주어예요. 시간. 자, 그런데 출발해서 여기 1까지는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이 운동을 그냥 간단하게 봐볼게요. 이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이고 다 미분 가능이고 그 다음에 뭐 됐어. 야 이제 끝났어. 야, 잘 봐. 여기 보세요. 일단 이 물체의 속도가 이 그래프래. 자유롭게 사고해야 돼. 자유로운 사고. 되게 중요해 수학에서. 일단 얽매이지 마 이 말에. 이걸 보면 이 물체 운동은 어떤 특징이 있어? 여러분 보면 일단 어떻게 움직이는 애야? 아주 좋은 얘기한 건데 지금 지민이가 아주 포문을 잘 열어줘서 고마워요. 지금 얘는 속도가 항상 플러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얘는 지금 0부터 3까지 계속 속도가 플러스야. 속도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뭐야? 계속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지. 얘는 계속 오른쪽으로 간다는 애가 특징이야. 근데 여러분 그 과학 때 등속도 운동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여기가 바로 속도가 일정해. 오른쪽으로 가는데 속도가 일정하고 여기는 지금 속도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속도가 0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속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얘를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잘 보세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제 이 말 약간 이해됐죠? 처음에 점점 속도를 0에서 이렇게 점점 끌어올리다가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은 속도로 달리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멈추게 되는 그런 움직임. 계속 일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기억을 봐볼게요. 기억. A1은 0이다. 안 가르쳐준 게 나왔어요. 바로 A. 여러분 그 김연아 선수가 한 거 그거 뭐죠? 그 트리플 악셀 세 바퀴 도는 거 있죠. 제가 한번 돌 테니까 몇 바퀴인지만 생각해 주세요. 저 좀 위험합니다. 지금 여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웃지 마세요. 몇 바퀴 돌았어? 어떻게 세 바퀴 도지? 야 이걸 어떻게 세 바퀴 도냐? 몇 바퀴 돌았어? 다섯 바퀴? 고마워. 야! 이걸 뭐라 그래? 세 바퀴 도는 걸.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잖아, 지금. 악셀, 가속하다. 세 번 가속회전한다는 거야. 등속회전하면 저처럼 내려올 수밖에 없어. 점점 속도를 높여가지고 회전하는 거지. 이렇게. 악셀. 맞냐 이거? 악셀레이트. 너네 영어 못하는구나. 어? 너 혹시 이거 그 한글 워드 프로그램 엑셀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게 맞아.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야. 야, 나는 이제 무식한 척 하는 거고. 야, 뭐 열심히 해라. 야, 잘 봐.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이게 가속을 뜻한다고. 여러분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에서도 이 두 개의 그 지금 이 밟는 게 있다고. 왼쪽에 있는 게 악셀, 오른쪽에 있는 게 브레이크. 근데 사실 이게
그 여러분 사실 그래서 내가 이거 말해줄게. 이게 악셀, 이게 브레이크인데 이 사고가 날 때 가끔 크게 날 때가 있어. 그건 왜 그런 거냐면 부딪힐 것 같잖아. 그럼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약간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야. 자기가 너무 급하게 밟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진짜 세게 강하게 밟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차 날아갑니다. 부딪히고. 그게 이제 좀 위험해요. 되게 음주운전 이런 거 위험한 이유가 이런 거거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다 보니까 헷갈려. 근데 제가 안 타봤지만 전기차는 이게 하나에 있대. 하나에 있어가지고 오케이? 그걸 떼면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고 밟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좀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걸 떼면은 혹시 부모님 중에 전기차 타시는 분은 물어봐요. 한번 이게 맞는지. 이게 떼면은 이게 브레이크가 되는 거고 살짝 밟으면 계속 가는 거고. 이거 원 뭐 프로그램이라 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어쨌든 그 여러분 A는 가속도를 뜻해. 그러면 이게 이 가속도가 여러분 그 어떻게 결정되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거 가속도는 이 앞에 순간 가속도가 이게 빠져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평균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윗 속도의 변화량을 하는 건데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 근데 이 지금 그 시간의 변화량을 0으로 만드는 행동이 뭐라고 했어요? 미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연결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여기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다 이해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이제 다시 봐볼게요. 기억. A1은 0이다. 야, 지금 잘 봐야 돼. 잘 봐, 여기 봐봐. 진짜 잘 봐. 중요한 말이야. 지금 이거 사실 이거 잘못 배우면 안 돼. 여러분 가속도라는 거는 뭐냐면요. 꼭 적어두세요. 기억 옆에. 속도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그래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기억이 맞는지를 보려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보시면 오른쪽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게 보이죠. 왼쪽에서도 0이냐 이거야. 눈으로 보면 그게 확실치 않아. 현미경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 벌써 뭐라고 밝혔냐면 2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분 가능이랬어. 미분 가능이 뭐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왼쪽의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거야.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우리가 현미경 그래프식도 모르지만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0이라는 걸 짐작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아, 여기서는 A1이 0이 맞다. 이게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가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그거 적어놔 옆에다. 속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 적어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니은 AT는 연속이냐? 여러분 AT에서 이 새끼 뭐야? AT 이게 뭐라고요? 가속도라고요. 속도를 미분한 게 연속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대명제 여기를 아우르는 큰 명제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가 연속이야. fx가 미분 가능하면 f'x는 연속이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 했어?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밝혀놨어, vt가. 그럼 vt가 미분이 불가능하면 at는 당연히 불연속이겠지, 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니은의 말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t는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했거든, 속도가. 그러니까 이건 불연속이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파이팅 합시다. 자, 0과 1에서 AT의 그래프는 Y는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겁나 어려워. 야, 근데 이거 지금 막 때리고 싶은데 어렵다, 지금 이거. 자, 지금 여기서는 이 네 번째 줄부터 봐줘야 돼요. 잘 봐.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부터가 디귿을 판가름하게 돼요. VT의 그래프는
구간 0 1에서 0,1이 아닙니다. 집중하세요. 구간 0 1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원점과 1,k를 잇는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잘 봐줘. 지금 여기가 0이고 이거 사실 3학년 거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왜 지금 여기서 이 책 이상한 책이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볼게요. 네?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면 0,f0과 1,f1 사이를 잇는 직선과 0과 1 사이에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죠? 잘 생각해. 0과 1 사이야.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이 노란색 직선과 곡선은 만나냐고 안 만나냐고. 안 만나잖아. 그치? 이런 경우는 볼록성이 딱 한 번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미안한데 계속 어려운 얘기해서 평균값 정리 배웠지. 평균값 정리가 뭐냐면 두 점 사이를 잇는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가 몇 번 존재하겠어요? 한 번 존재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이 지금 AT의 그래프는 Y는 K. Y는 K. 야, Y는 K가 바로 0,0과 1,K를 잇는 기울기야. 이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한 번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런 그래프가 아닌 거죠. 안 만난다는 게 아니라 몇 번 만난댔죠? 한 번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는 볼록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하고 이때는 그럼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게 몇 번 생기게 되죠? 두 번 생기게 돼요. 그럼 두 번 생기게 되면 이 기울기 값이 K인 순간 기울기가 몇 번 생긴다? 두 번 생기게 되니까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그 노트라고 해가지고 별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여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밑줄 그어놔 빨리. 여기 근데 되게 좋은 문제였어. 사실 이제 실력정석 이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려.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이 틀리는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봐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느낌이 옵니다. 느낌 오면 천재야. 자 이렇게 됐어요.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프가 이렇다고. 그럼 이건 몇 점에서 만난 거야? 두 점에서 만난 거지. 볼록성이 몇 번 변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때 이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되는 거야. 아 그러면 가속도, 순간 가속도가 K가 되는. 이게 이해되나? 여기가 0,0이야. 여기가 1,K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도의 변화량은 K인 거야. 근데 순간 가속도, 접선의 기울기가 K가 되는 게 몇 번이냐라고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볼록성을 봐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디귿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볼록성으로 판단한다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잘 들어. 기말고사 2학기 때 볼 때 반드시 여름방학 때 이 책으로 공부하는데 제가 꿀팁이에요. 이 책으로 공부하는데 그때 이 디귿에 적힌 오른쪽 말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때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 이 지금 밑에 있고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때 꼭 그때 배우는 사람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제가 그때 이거 겨울방학 때 이걸 그 배웠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가르쳐 보면은 설명을 해줄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메모를 꼭 해놔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책을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 꼭 버리지 마세요. 버린다는 게 꼭 쓰레기통에 가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놔도 버려두는 사람처럼 그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절대 안 볼 곳에 넣어놓는 거지. 명심하고 여름방학 때 이 책으로 공부해. 이 책으로 공부해서 다시 이 책을 보는 거야. 그러면 되게 좋을 겁니다. 2주 동안. 알겠죠?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128쪽. 여기가 바로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다 지워주세요. 이 새끼 여기다 안 적어놨네. 또 이거 미적분이야. 지금 여기 내용 아닙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말하시죠? 잘 들어.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수직선을 벗어나는 순간 수트의 범위가 아닙니다. 시험 문제에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교과과정표에 나와 있다니까.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을 다룬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수직선 위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헷갈리는 책인데 이건 이제 미적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좋은 거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볼 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34쪽에 8-2번만 제가 여러분이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34쪽에 8-2번을 봐볼게요.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애 동그라미 치세요. 8-2번, 8-3번, 8-4번 다 그걸로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라고 전제하고 있다고. 이 말 빠지면 문제 오류야. 지금 이 말이 빠져 있으면 문제 오류돼서 틀려도 선생님한테 찾아가야 돼. 제가 그때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3명을 재시험을 보게 했다고. 왜냐면은 이제 틀린 문제 갖고 오면은 이 문제 오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야. 수직선 위 빠지면은 문제 오류예요. 그거 알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린 수직선만 다루는 겁니다. 그때 이 8-2번에 X가 T세제곱 마이너스 15T제곱 플러스 48T라고 돼 있어요. 이 X 앞에 위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린 이미 배웠죠?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요? 속도,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T에 대해서 타임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속도다. 자, 그럼 V는 3T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48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냐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 T를 구하여라. 무슨 말이죠? 속도가 0인데를 지금 빨리 구해보라는 거야. 네가 지금 속도가 0인데를. 그러니까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데 16 맞나요?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 자, 그러면은 야 이거 좀 해주고 갈게.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된다고. 2초일 때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고 8초일 때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 이게 이제 그거다. 알겠죠? 그래서 2, 8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끝났어.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갈게요. 13단원. 속도, 거리와 적분. 힘내세요. 199쪽 펴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봐보면, 네? 다시 한번 봐보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게 오히려 더 그 안 좋은 가르침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럼 가속도 보면 뭐 떠오르냐면 속도를 미분해야 될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그거는 좋은 풀이가 아니야. 아까 봤지만 가속도를 제일 나이스로 딱 판단하는 방법은 속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깔끔하게 풀려. 근데 아까 제가 만약에 그걸 잘못 인식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까 그 문제 풀 때 밑에다가 가속도 그래프 미분한 거 그리고 있어요. 막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한눈에 보더라도 저거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가속도를 인식하는 건 뭐라고요? 속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인식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는 안 적을게요. 적분은 뭐라고 했죠? 미분에? 역연산이다. 그러면은 이걸 적분으로 가면은 반대로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위치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거는 부정적분이고 지금 적는 말이 중요한데 정적분으로 바꿨을 때 A부터 B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이건 뭐가 되냐? 위치에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위치의 변화량. 알겠죠? 중요한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볼게.
왜 이거 한 거 같지 왜? 예전에 이거 그래프 그린 적 있지 우리. 이거 제가 그래프를 그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랑. 자 이렇게 있다 해볼게. 자 갑니다. 여러분 그때랑 똑같아요. 자 이 물체 운동 제가 먼저 그대로 따라 해볼게요. 여러분 웃기더라도 안 웃길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대로 따라 해볼게요. 제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봐보세요. 아, 잘 못하겠어요. 무슨, 아, 이게 어렵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오른쪽으로 가다가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속도를 줄이고 속도가 0이 될 쯤에 멈출 때쯤에 돌아서 다시 천천히 왼쪽으로 가다가 점점 빨라져서 왼쪽으로 가다가 다시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멈추는 그런 유형이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적분은 왜 배우는 거랬지? 저는 이 수업, 수트 수업이 이번 방학 때 했던 제 수업 중에 가장 마음에 들진 않고 저는 이제 수상, 수원, 수투, 미적분, 수능 대비반 이렇게 다섯 개의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항상 그 미적분 수업을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고 제가 보면 끝나면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수트 수업이 마음에 드는 게 제가 올해 뭔가 좀 여러분이 얼만큼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색깔대로 말을 해준 것 같아요. 적분은 왜 배우는 거랬죠? 그래프를 완벽히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변화량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였죠. 얼만큼 오른쪽으로 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만큼 오른쪽으로 갔죠? 2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야. 그리고 또 여기서 얼만큼 오른쪽으로 갔죠? 2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총 아까 도훈이가 말한 대로 총 오른쪽으로 간 건 얼만큼이에요? 여기까지 1까지 찍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만큼 왼쪽으로 갔죠? 여기서도 얼만큼 왼쪽으로 갔죠?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원점에서 시작했다면 얘는 이 운동을 끝냈을 때 위치가 언제일까요? 공부하기 싫으냐? 야, 빨리 대답 안 해? 죄송합니다. 야, 이 물체의 운동을 끝냈을 때는 얘는 어디 있냐고,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너 어려워? 야,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1 간 다음에 왼쪽으로 지금 4칸 갔다잖아. 그럼 어디 있냐고, 지금 이게. 마이너스 3에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게 바로 속도를 적분했을 때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디에 있을지를 알 수 있다. 야. 저는 이거 설명할 때마다 제 가슴속을 후벼파는 게 저는 제 속도는 초등학교 때 분명히 플러스였어요. 중학교 때 잠깐 마이너스 갔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1학년 때 마이너스에 정점을 찍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플러스로 바뀐 것 같아요. 속도는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플러스인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적지 않을까요? 아 그래 안 그래 계속 플러스인 사람은 행복하겠지. 너 속도가 플러스인 때가 많았던 것 같아 마이너스인 때가 많았던 것 같아 범준아? 아니야. 야 너 공부로만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범준이는 분명히 플러스로 계속 가고 있어. 진짜야. 이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계속 플러스로 가고 있어. 이제 얼만큼 플러스인지가 중요한 거지. 마이너스인 인생들이 모여있는 데가 있어요. 그 이제 2층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요. 사실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봤자 속도가 0이에요. 여기서 인생 거꾸로 가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누가 인생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공부를 안 하고 졸더라도 0인 거죠. 근데 인생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2층인 겁니다. 거기에 이제 단체로 모여 있어요. 한 100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밤을 많이 샌댔잖아요. 이게 밤을 새서 제가 5시쯤에 제가 퇴근하면 네? 네? 그때 이제 유도 그 같이 저랑 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층에서
그럼 이제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저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아, 거꾸로 가고 계시구나. 왜냐면 저도 거꾸로 간 적이 있으니까. 나도 거꾸로 간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 거꾸로 가지 마세요. 인생을 좀 플러스로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흐름 타서 플러스로 갈 수 있잖아. 근데 이제 혼자 있다 보면 마이너스로 가는 사람들과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지민아 맞아 안 맞아? 맞잖아. 너 만약 윈터스쿨 안 했다고 생각해봐. 너는 속도가 0인 것 같아 지금. 야 어쨌든 그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이게 존재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삶은 좀 슬픈 삶이겠죠? 왜냐면 처음에는 플러스인 것 같았다가 좀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제 그 뒤부터 계속 왼쪽으로만 가니까 좀 약간 그 좀 슬픈 인생이다. 여러분들은 계속 플러스로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는 인생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기 힘들겠지만. 야, 내가 또 하나 또 말할게. 그럼 자기가 수능 못 봐서 재수를 했어. 재수생 동안 있는 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속도가? 재수생이라면 속도가 플러스겠어 마이너스? 플러스야. 자기의 꿈을 향해 가고 있으면 플러스야. 반대로 가고 있으면 마이너스. 재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 인생 거꾸로 사는 사람들. 자기가 잠깐만요. 계속 말해. 자기가 고려대 갔어. 근데 PC방에서 살아. 새끼 인생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죠. 정신 못 차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요즘 그 생각이 헷갈립니다. 자,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근데 여기는 약간 이 새끼 좀 어려워 문제가. 자, 13-3번 보겠습니다. 203쪽 13-3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수직선 위 움직이는 애 마음속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말 없으면 문제 오류입니다. 반드시 이 말을 확인하고, 아, 지금 수트에서의 속도가 속도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VA가 6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4고, 그 다음에 VB가 3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다. 점 B가 A에서 양의 방향으로 3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A와 동시에 출발할 때. 어렵습니다. 겁나 어려워.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잘 봐. 1번에 보면 몇 회 만나는가로 돼 있지. 만난다에 밑줄 치고 밑줄 쳐주세요. 영어 시간 아닌 거 알지만 밑줄 쳐주세요. 메모가 필요하니까. 이런 표현은 국어 표현이야. 우리 이제 이런 국어 표현을 수학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위치가 같다라고 써주세요. 만난다라는 얘기는 확실히 위치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 시간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미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적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좀 말해줄게요. 잘 봐. 개수를 보면 적분해야 될 문제인지 미분해야 될 문제인지가 보입니다.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얘는 다 3의 배수로 되어 있죠. 적분하면 간단하게 풀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적분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문제를 읽으면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자, XA 적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14t. 자, 그런데 적분 상수가 있겠죠. 부정적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C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XB는 잘 들어야 돼. 지금 여러분 지금 천재 아니야. 그쵸? T3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5T. 여기서가 중요한데 이 적분상수가 뭔지가 중요한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그 출발점이 B가 A보다 오른쪽으로 3만큼 있댔어. 잘 봐. 출발했을 때의 위치가 적분상수야. 이 풀이는 이따 좀 위에다 적어줘. 밑에 있겠지만 이 풀이를 적는 게 나중에 보면 좋겠죠? 얘가 출발점에서의 위치라고. 선생님 그게 왜 그렇죠? 당연하지. 왜냐면 t가 0이라는 게 뭐야? t가 0라는 게 뭐냐고. 그게 출발했을 때잖아.
출발했을 때의 위치가 바로 출발점이 되는 거지. 그럼 A에서의 출발점이 A가 출발한 위치가 C인 거야. 원점에서 출발한단 말은 여기 없어. 그러니까 C가 A가 출발한 점이고, 그럼 B가 출발하는 점은 A의 출발점보다 오른쪽으로 3만큼 떨어진 곳에 있댔으니까 여기를 C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두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자, 이거 지울게요 이제 그러면. 근데 제가 아까 뭘 했냐면, 만난다라는 거는 국어 표현이고, 수학에서 이 만난다라는 걸 썼을 때는 뭐다? 위치가 같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얘랑 얘가 같아질 때, 이 두 개가 같아질 때 비로소 만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얘가 만난다라고. 자, 그러면 이 C랑 C는 없어질 예였다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전부 다 넘겨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9T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얘가 맞죠?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9T 마이너스 3은 0. 자, 그럼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X축과 몇 점에서 만났는지를 보면 몇 번 만났는지를 알 수 있겠죠. 끝까지 잘 봐. 잘 봐.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9T에서 이거 조립제법으로 가볼까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 제가 3차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본대냐면 이 상수항을 빼고 보는 거랬어요. 그 그래프를 유추할 때 가장 빨리 보는 방법이. 그럼 여기가 지금 뭐냐면 T, 근데 물론 이거는 어려워. 이렇게 이제 보일 거라고. 그럼 이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여기가 X축이면 0에서 지나고 0에서 지나고 3에서 접하는 이런 거라고. 야, 이거 근데 진짜 다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자, 여기가 그럼 뭐예요? 여기 0을 지나고 3에서 접하면 여기는 뭐겠어요? 그렇지. 야, 김지민 미쳤는데 이거? 1대1을 좋아. 여기 1이야. 1대2잖아.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그럼 지민아 말해봐. 이 극대와 극소가 차이가 2가 나면 이 높이 차이는 몇이 난댔죠? 누가 살아있어? 처음 말한 사람 누구야? 나리 잘했어. 역시 제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계셔주시더라고요. 아닙니까? 네. 4 차이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풀이가 아닌 거지. 이게 막 그냥 계속 그냥 다 이게 따따따따따따 가게 되는 거야. 원래 이게 빨리 풀면. 그러면 여기 4 차이 난다고. 근데 제가 그린 건 이거고 이 그래프를 아래로 3만큼 내렸어야 됐다고. 그럼 이게 0이 아니라 뭐겠어?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야? 여기가? 그럼 여기서 4만큼 올라가면 여긴 몇 층이겠어? 여긴 1층이라고. 그럼 X축이 어디 있냐면 여기 이렇게 있을 거라고, X축은. 그러면 지금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죠? 세 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아, 지금 얘네 두 개는 세 군데서 만나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는 거다. 지금 여러분 그 그래프 여기 오른쪽 봐보세요, 밑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밑에 오른쪽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제가 그리는 방법대로 그려주시면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이라도 외워주셔야 돼요. 그 메모해놔. 여기다가 좀 메모를 해두면 돼. 뭐냐면 이 차이가 2이면 이 높이 차이가 몇이 난다? 4가 난다라고 메모를 해놔. 그리고 이 차이가 4가 나면 둘 중 하나밖에 시험에 안 나와. 이게 선생님 이때만 쓰이나요?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이 차이가 4일 때는 이 차이는 32 차이나. 이거 수능 보려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해설제에는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일반 풀이가 아니라서 여러분 꼭 적어놔야 돼. 2, 4, 4, 32. 이것도 물어봐야 돼.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 제가 이렇게 메모가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하고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적어놔 주세요. 자, 다이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인데 여기가 5, 마이너스 1이에요. 극소값이.
자, 여기는 몇 콤마 몇이겠어요? 1 콤마 몇이겠어요? 네? 이게 32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4 차이 나네요. 1과 5, 4 차이 나잖아요. 그럼 비율 관계상 여기가 32가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라면 여기가 32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이게 되게 유용하겠죠? 당연히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점을 안다는 거는 큰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꼭 그 활용을 잘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거기 1번에 그 몇 회 만나는가를 우리가 풀어봤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뭐죠? 이 말은 국어말이고 이 국어말을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를 바꾸면 위치의 차가 최대일 때라고 써주세요. 위치의 차가 최대일 때 왜냐면 그 여기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는 수학 표현으로 바꿔야지 식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위치의 차에서 여러분 위치의 차에서 정확히 말하면 차이죠. 차와 차이의 다른 점이 뭐예요? 차는 A-B예요. 근데 차이는 절대값 A-B예요. 중요하다잉? 그러니까 위치의 차이라고 적어주세요. 위치의 차이.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빨간색 있어.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여기서 얘를 뺀 다음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는 거라는 거죠. A의 위치에서 B의 위치를 뺀 다음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바로 이게 위치의 차이에 대한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그래프가 뭘 의미하죠? 이 그래프가 위치의 차이예요. 지금 우리가 이미 이거 뺀 거 그려놨어요.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문제는 0부터 4까지라고 했어요. 범위가 지정돼 있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일 때, 여기가 4니까 여기일 때의 위치가 제일 차이가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몇이겠다? 시간이 3이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거리는 바로 이 길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올리면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에서 말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나는 잠깐만요. 나는 이거를 막 외우듯이 암기하거나 그러는 거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지금 통찰력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뚫어버리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볼게요. 이게 제 수투 개념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약간 단과 그런 처음과 끝이 정해진 수업이었죠. 그러니까 진도가 끝나는 게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이 수업을 함께 하면서 이 책 한 권을 끝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내용을 공부를 했죠. 이거 의미가 있어. 엄청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일단 이 책을 끝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위치 그 전에 우리가 그 푼 게 속도, 가속도와 미분. 속도가 뭐랬죠? 순간 속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속도를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속도가 됩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근데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란 말은 별로 좋지 않은 말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항상 미분한 것만 신경 쓰게 되는데 가속도는 속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베스트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방향이 바뀔 때의 속도는 0이다. 하지만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위치, 그 다음에 적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위치는 반대로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속도를 적분한 게 위치가 됩니다. 근데 이건 부정적분이고
정적분으로 치면 위치를 정적분하면 아 속도를 정적분하면 왜 이렇게 버벅대지?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동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를 풀 때 이 국어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뀌는 게 필요한데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몇 번 만나냐, 뭐 언제 만나냐 이런 행동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만나냐는 표현은 국어적인 표현이고 여기서 배우는 우리는 위치가 같다라는 걸로 바뀌는 거고요. 얼만큼 떨어져 있냐라는 거는 위치의 차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책을 이제 끝내봤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 수투라는 전체 그 교과를 어떤 좀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거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완벽히 그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릴 때 증가 감소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대 극소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도 나오게 되는 거고 적분에 가서야 얼만큼 올라가는지 얼만큼 내려가는지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지금 우리 이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3차 함수의 식을 보고 그 그래프를 내가 볼록성까지 포함해서 이게 왜 그런지까지 이게 외운 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는 왜 위로 볼록이고 여기서는 왜 아래로 볼록인지까지 생각하면서 그릴 수 있다면 이 수투 수업이 머리에 많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걸 잊지 마세요.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거 그릴 수 없다 지금 그러면 약간 공부가 덜 된 거니까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최고 레벨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잘 이 책을 끝내보세요. 그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 세종시내 한 학교에 기말고사를 풀고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때 그 수업은 제가 강수학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와 같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종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